네, 안녕하세요. 파이어 여러분, 헌터 파이어. 여러분, 오늘 제가 뭘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배를 타고 랜덤 낚시로 잡은 물고기를 먹어보자. 자,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경상북도로 가가지고 배를 타서 그 위에서 잡히는 거 아무거나 하나 초이스 해가지고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바로 배 따러 가야 되는데 혼자 따기 싫어. 같이 타요. 레츠 고.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낚시를 하려고 경상북도로 왔습니다. 오늘 낚시 대상 5종이 뭐냐면 랜덤이에요. 근데 그거 랜덤 낚시할 때 못 잡아가지고 지원군 한 분을 데려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정연호입니다. 아니, 어머님 새청 가든 오늘 문 닫았나요? 엄마가 혼자 가세요. 자, 그래가지고 오늘 어부님이랑 같이 해보건데 어부님은 이제 또 통발 전문이시잖아요. 그렇죠. 낚시 전문가 또 한 분 데려왔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반도낚시 사장님 아들입니다. 울진에 있는 반도낚시라고 있는데 저희 사장님 아드님인데 낚시를 또 알려주시려고 여기 낚시대 3대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여기 반도낚시에서 처음으로 10만원 이상의 낚시대를 오늘 샀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요걸 한번 잡아볼 건데 미끼를 뭘로 쓰나요? 메탈을 쓸 겁니다. 메탈. 요 메탈로 뭐가 잡히나요 여기서? 운이 좋으면 강어로 잡히고요. 성대 양태가 좋습니다. 혹시 먼저 하나 잡으신 거 보여주실 수 있나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 만약에 오늘 여기서 못 잡으면은 저희가 내일 또 같이 배를 탑니다. 아침 7시에 선상낚시를 타가지고 4시 반. 아, 4시 반 롯데다. 4시 반에 선상낚시 타가지고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약간 맛보기로 한번 해볼게요. 플라이어 가래. 어? 걸린 것 같은데요? 이거 걸리면 끊어야 되죠? 시작부터 걸려버리네. 저 오늘 이거 사는데 혹시 사장 이렇게 하시다가 낚싯대에 부러지면은 새걸로 드리겠습니다. 어머, 왔어요? 네, 왔어요. 와, 뭐예요? 어, 저기 온다. 어디, 어디 온다, 온다. 어, 무거워요. 야, 입에 걸린 게 아니고? 배에 걸렸네. 그래서 무거웠구나. 와, 젖수, 젖수. 여러분, 성대입니다, 성대. 근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잡히죠, 근데? 얘 공격할 때 살이 빗나갈 수도 있고. 공격을 하려고 왔는데 여기에 걸려버린 거죠. 아이고, 아프지? 아이고. 안돼요. 사실 저도 고기 잘 못 만져요. 걸린 것 같은데. 어? 뭔가 미동이 있어요. 미역이나 그물 같죠? 와, 이게 땡겨지긴 하는데 도톰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어? 빠졌다. 아니, 빠졌는데 굉장히 무거워요. 어, 안 걸리다. 이야, 어. 잡았죠? 군소 이 새끼야. 아, 이씨 왜 하필. 그만 녀석 뒤에 놀림거리 잡아버렸네요. 군소는 방생이죠? 네, 당연하죠. 골도 보기 싫어요. 제대로 걸려. 집에 가기 싫은 것 같은데 가져가셔야 되는데. 아, 무조건 뺏어 버릴 거예요. 저 멀리 꺼져라 임마. 자, 여러분 지금 계속 안 잡히고 있고 제 손에 군소 흔적만 남겨갔습니다. 리발레끼 좀만 기다려라, 처먹어줄게. 자, 여러분 지금 괴기레끼가 계속 안 나와가지고요 내일 배 타서 봐요. 라다라다. 자, 여러분 현재 시가 4시 반입니다 근데 어제 낚시하신 분 중에 지금 오신 분이 한 명도 안 계시네. 4시 반 아닌가? 라가리 닥쳐라. 자, 여러분 지금 도착하셨습니다. 오늘은 부디 잡아야죠. 설레도 잘 못 잡습니다. 어부님. 아, 안녕하세요. 보이지가 않네 여기. 너무 찍었어요 우리 고기랑으로. 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은 어제 오신 분들 말고 또 한 분이 더 도와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울진 사나이. 네. 혹시 그 낚시를 굉장히 광이라고 들었는데. 광은 아니고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상당히 알러브야죠. 낚시 경력이 어떻게 되시나요? 1년 차라고 해주시죠. 자, 그러면은 저기는 배 타고 이제 바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포인트 도착해서 시작할 건데 사장님 먼저 잡는 거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나요 사장님? 아, 오늘 조금. 여기서 주로 뭐 나오나요? 광어, 성대, 양태. 좀 이변이 있다면 뭐가 나올까요? 이벤트는 없다고 봅니다. 아, 셋 중 하나. 자, 여러분 어제는 메탈로 했는데 오늘은 웜으로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웜 색깔마다 또 다르죠? 네, 점심 때 김치찌개 먹고 싶은 사람 있고. 그럼 이건 뭔가요? 수육 같은 느낌이죠. 아, 이렇게 끼면 돼요? 걸어서 바로 던지면 되는 거죠? 네. 우리 선장님이 여자친구가 없거든요. 아, 그러세요? 미남이신데 여자친구가 왜 이 정도면 안 사귀시는 것 같은데. 아, 모르겠어요 지금 뭐 하자가 있는지. 무심하게 툭 던져요 그냥? 이 정도요? 아이스케이팅. 여자친구 합니다. 여자친구 합니다. 자, 여자친구. 보통 성대는 좀 많이 잡히죠? 성대는 아이스박스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액션 어떤 식으로 주나요? 모짜르트네요 거의. 저희 사장님이 선물이 하나 있대요. 아, 진짜요? 네, 저희 한 마리 아무거나 잡으면 보여주신다고 하거든요. 뭐라도 잡아야겠습니다 빨리. 자, 이제 호칭을 여기는 선장님, 저희 노란 옷 입으신 분을 사장님. 자,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왔었어요? 네, 왔었어요. 근데 성대 같아요. 아, 잡은 것 같아요. 아, 일부러 더 아쉽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잡아요.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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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오, 센데 센데. 아, 광어 같았어요. 쎘는데 어떠세요? 광어라고 생각합니다. 아, 액션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왔어요. 운 좋게 문 것 같아요. 아니면 이 경력 없는 약간 롯박 같은 액션을 보고 이렇게 좀 신선하다 해가지고 처음 문 걸 수도 있어요. 온 거 아니에요? 양태. 오, 야, 크다. 이야, 여러분 양태입니다. 양태. 이야, 역시 선생님. 우와,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고 하시더라고요? 크로커다일. 이거 왜 크로커다일이에요 사장님? 악어 같이 생겼잖아 악어. 얘는 여기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아, 조심해야겠네. 자, 이게 양태라고 하는 건데 악어 같이 생겨가지고 크로커다일이라고 부른답니다. 여자친구 생기시려면 약간 박력 같은 보여줘야 되는데요. 가능할까요? 가만있어. 좋다. 선물. 어창 여기 선물. 우와, 뭐야. 이거 뭐예요? 농어예요? 네, 농어입니다. 이거 한 80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넣을까요? 오우야, 와, 이거 뭐야? 이거 지금 꺼내면 감당 안 될 것 같고 이따가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요. 이야, 이거 엄청나다. 와, 누가 잡으신 거예요? 사장님께서.
오늘 점심 얘기 어떻게 하나요? 성대 1점, 양태 2점, 광어 5점. 알겠습니다. 오 왔다 왔다. 광어죠 광어. 크로코다일. 아 양태요 양태. 이쪽에서 15년 짬밥으로 낚시를 하셨거든요. 낚시 1년 차인데 지금. 오오자 크로코다일 한 마리 더 나왔습니다. 이야 오늘 다 킵해야 돼요. 내가 사장님이 제 나이 물어보시고 놀라셨는데 사장님 나이 어떻게 되세요? 34살. 34이요? 4입니다 네. 물론 결혼했고요. 여진아 사랑해. 저는 여자친구 필요 없어요. 여진씨 여진씨 크로커다일 어우 넣으세요. 어우 어제 저녁에 잠깐 나가. 우와 아직 살아있지 않아요? 네 살아있어요. 우와 이거 미쳤어요. 한번 들고 여진아 사랑해 해주실 수 있나요? 여진아 잠깐만. 미쳤다. 몇 자 될 것 같으세요? 70 정도? 에 70. 아유 선물 감사합니다. 여진씨한테 한 말씀. 난 너밖에 없어. 너를 사랑해. 괜찮으세요? 힘들어요. 멀미랑 설사랑 같이 와가지고 앞뒤로 지금 다 오고 있어서. 앉아계세요. 저 앉아계세요. 사장님 혹시 여진씨가 헌터팡 영상 보시나요? 죄송하지만 못하라고. 저 내리겠습니다. 그럼 혹시 사장님은 보시나요? 진짜 내리겠습니다. 아니. 장난입니다. 사실 두 분 거 다 보고 있어요. 와 진짜요? 제가 봤을 때 사장님 유튜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어 왜요? 말하는 재주가 없어. 아니 너무 재밌으신데. 여진아 사랑해. 왔어요? 광어 같은데? 양태. 양태예요? 2점. 이거 낚싯대만 보고 아시네. 어 크다. 아까보다 사이즈 훨씬 큽니다. 오 박력 한번 보여주세요. 가만 있어. 아니 이렇게 박력이 없을 수가. 근데 어? 어 안 아프시죠? 아픕니다. 발에 찍혔는데. 오유 큰일 났네. 빨리 해서 점수 채워야 되는데. 컵라면 먹은 거 맞죠? 왔다. 갔어. 아, 금방 가네. 방금은 아까 광어 아닌 것 같아요. 왔어요? 이렇게. 양태죠?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나왔으면 광어일 확률도 있는데. 양태 확률 높습니다. 이야. 해요? 오. 와. 뒤에 뭔다, 뒤에 뭐. 인스타 하시나요? 인스타입니다. 아이디 뭔가요?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말해야지. DM이 오죠. 기억이 안 납니다. 광어 최대 사이즈 몇 잡아보셨어요? 1m 잡아봤어요. 와, 전 99cm 손으로 잡아봤습니다. 영상 보셨나요, 혹시? 네, 봤습니다. 사실 제가 잡은 건 아니고, 옆에 소리만 지르고 있었어요. 저를 관찰하셨군요. 아유, 감사합니다. 너 봤어? 좀. 너 그 다음 뭐 했어? 평소에 미트팀이 많이 보고, 헌덕팡 영상 많이 보기 때문에. 제 거는요? 아 설마 안 볼까봐요 지금. 계속 되어 있는 거 확인시켜 드릴까요 지금? 아 여기까지 안 하겠습니다. 불안해서. 플라이어 가래. 플라이어 뭐라 그거? 플라이어 가래. 옛날에 키워 보고 97 하면은 아시죠? 저랑 두 살 차이밖에 안 하시니까. 바보게. 두 분 다 저 다 막은 바다 루어 클럽. 어이 바다 루어 클럽 다음 카페입니다. 아 회원수가 얼마나 되나? 2만 명. 그럼 한번 동호회 같은 거 하면 몇 분이서 오세요? 5명. 많은 가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포인트 다른 데로 이동해서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포인트 이동했고 바로 던져볼게요. 아도게. 왔어요? 오, 왔다. 아, 양태다. 아, 양태다. 오, 대용이다. 오, 야, 딱. 오, 안 돼! 오, 지금까지 양태 중에 제일 큽니다. 어휴, 엄청난데, 이거? 오, 들어가라. 어머니, 여기서 빨간색 입질 오면 빨간색으로 바로 바꿔야겠다. 오, 잘 왔어요. 왔어요? 네, 왔어요. 뭐 같아요? 양태. 아, 양태. 오, 2점. 빨간색. 빨간색 해야 되네. 자, 여러분, 홍로추로 바꿔볼게요. 사장님, 색깔 무슨 색 쓰고 계세요? 저도 수육색. 수육색이요? 빨리 바꿔야겠다. 왔어요? 오. 어, 양태 귀신. 오늘 근데 성대는 안 나오는 편이죠? 오늘 한 마리도 안 나오니. 성대 원래 많이 나온다 했는데 지금 양태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장관은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죠. 지금 먹을만치 돼가지고 작은 양태들은 싹 다 방생할게요. 들어가라. 근데 이게 색깔이 날마다 달라요. 네. 저랑 빨간색 갈았거든요. 아독해! 색깔 무슨 색 쓰실 거예요? 수육 말고 이번엔 족발로 갈까? 어, 양태 또 왔어. 으아, 진짜 양태 귀신. 양태 좋아하는 여성분 DM 주세요. 왔어요? 어, 성대다. 성대요? 어, 뉴페이스. 날개 한번 펴주실 수 있나요? 이게 진짜 피고 싶은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와 예쁘네. 야 꺽꺽 소리네요. 들리시죠? 위험에 처했을 때 꺽꺽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아샤샤샤샤 까딱까딱 거리지 마. 건반질 할게요. 야 지금 걸렸는데 걸린 거 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손만 좀 볼게요. 어 양태 같아요. 양태 꾹꾹 누르면 양태죠? 네 양태죠. 오 이거 광어 큰 거 잡으면 손맛 미치겠다. 아 감사합니다. 아 손맛 봤습니다. 멀미 하세요 계속. 뭐 어지러워요. 너무 좋아 보이는데? 놀라운 것 같아요 저는. 땅을 한 층은 밟으실래요? 어, 그럴 수 있어요? 아 저기 배 댈 수 있어요? 땅을 한 층은 밟고 저희는 이제 이쪽 가는 거죠. 다시 타고 갈게요. 왔어요? 어? 눈빛이 다른데? 광어. 진짜 광어 같은데? 표정이 달라요. 지금 딱 여자친구 바라보는 그 눈빛이죠. 뭐 잘 봤다고요? 아 역시 프로장신 프로장신 제발. 우와 광어다 광어. 우와 양태 한 8마리 하시고 드디어
이야, 어, 저 리발렛기야. 오우, 야, 야, 배 허연 거 봐라, 이거. 자연산이죠? 자연산입니다. 여기서 잡히는 게 다 자연산이래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드디어. 아, 한걸했다. 아, 역시, 선장님. 아, 어렵다. 이야. 여친구와 생기겠다 이거 생기겠어. 와 이 크기 보시면은 오짜 되겠다. 대광어가 보통 한 몇부터 대광어라고 하죠? 80은 돼야. 8부터. 아유 아유 좋다. 아유 아유 좋다고. 아이고 아이고 돌고래 이렇게. 아이고. 농어랑 비교가 안 됩니다. 와. 죽었네 죽었어. 진짜 크다 근데. 밤샜어요 밤샜어 저거 남. 아 진짜요? 여진 씨가 뭐라고 안 하시나요? 쫓겨났어요. 여러분 어분이 멀면 너무 심해서 퇴소하신답니다. 정렬 어부 퇴소! 퇴소! 어우씨 왜 좀 부럽냐? 너무 좋아하세요. 저 택시 타고 갈게요. 여러분 어분이 보내고 지금 다시 해볼게요. 플라이어 그래! 방금 사장님이 오늘 못 잡으면 조진다 하셨거든요. 주변에 낚시인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오랜만에 전화와가지고 뭐하느냐고. 못 잡으면? 네 물에 선하네. 지금 잡는 척만 하시면 CG 넣어드릴 수 있습니다. 아, 아, 맞았다. 자, 왔습니다, 왔습니다. 처음 왔어요, 처음. 다다다다 거리는 거는 양태죠? 아, 맞아? 처음 입질 받은 건 진짜 광어 맞았나봐요. 아유, 3시간 만에 철수했다, 야. 저를 양태 많으니까 방생할게요. 꺼려버려. 이제 광어 가겠습니다. 플라이어 그래. 그래도 여러분, 양태, 성대, 광어 다양하게 계속 나오고 있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자, 어머니 다시 데리러 왔거든요. 좀 쉬셨어요? 낚시했는데. 하셨어요? 계속했어요, 하게. 주무시던데. 자, 왔습니다. 어? 이거 광어 같은데? 파닥거리지 않아요? 그물인가? 너무 안 파닥거리는데? 어? 빠졌나? 아, 빠졌다. 아, 광어들. 오늘 봉다리 걸어 놓는 느낌. 네, 맞아요. 봉다리가 딱 붙어가지고. 네, 봉다리 딱. 탈랑탈랑탈랑탈랑. 아, 너무 아깝다. 여다 두고 가걸래. 아, 자, 그건 아니었어. 왔어, 왔어, 왔어. 오, 양태 같아요, 근데. 두둑 치네. 오, 야, 광어여라. 아이씨, 양태네. 아, 헤이. 와, 또 왔어, 또 왔어. 아, 빠졌다. 아, 이제 메다급이었네, 메다. 아.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7시간 동안 낚시만 했거든요. 뒤질 것 같습니다. 식사하셔야죠. 꼴찌 누구죠? 저예요. 제가 사겠습니다. 오빠, 달려! 우후! 아! 오빠, 달려! 와! 자, 여러분, 오늘 조감 보여드려. 아우, 요거는 어제 사장님 조합. 자, 이제 오늘 조감입니다, 오늘 조감. 와, 엄청납니다, 엄청나. 와, 이거 너무 진짜 미쳤다. 굉장히 큰 편이죠, 요 정도면. 아니, 그냥 중학교. 새끼 치여. 아, 치여. 자, 여러분, 그러면 어부님 광어 가져가고, 저는 양태 한 마리 가져가서 집에서 바로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들어가라. 자, 얼음 넣고 닫아버려. 뒤지러 가자. 아, 사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아, 아 진짜. 아, 광어도 잡으시고, 광어 99cm 잡았다 놓쳤잖아요. 예, 안타깝게도. 하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아 뻔뻔하게 제 스타일이네요. 아유 선장님 아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 저한테 한번 쏘고 싶다는 그런 뉘앙스가 아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악어라고 불리는 양태를 잡아왔습니다. 일부러 그만하라고 안 했지롱. 자 여러분 솔직히 저도 이렇게 큰 양태를 처음 잡아봤거든요. 제가 이제 동해안에서 집 앞에 낚시를 할 때 가끔 요 양태가 잡히는데 보통 크기가 한 요만합니다. 자 근데 요렇게 큰 건 어디 있냐면요 수심 25m 이상부터 큰 놈들이 있다 그래요. 자 그리고 요 양태의 최대 크기가 60cm라고 하거든요. 요 녀석이 거의 성체급인데 크기 한번 재볼게요. 제 한 뼘이 20이에요 20. 자 하나 둘 거의 57 정도 딱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녀석을 낚시하시는 분들은 악어라고 부릅니다. 왜냐면은 생김새도 약간 악어 비슷하지. 상어. 상어 같아? 응. 너는 저분부터 그냥 엇나가려고만 하는 것 같아요. 맞아? 어. 얘네가 잡혔을 때 왜 악어가냐면요 요렇게 요렇게 움직여요. 원래 보통 생선은 파닥 이래서 튀잖아요. 그게 아니라 얘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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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잡히면 그냥 크로커다일이 잡혔다고 흔히 말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 녀석을 잡을 때 저희가 꽉 도망가고 이랬거든. 왜 그러냐면 이 녀석은 온몸이 무기예요. 가시가 엄청 많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 등쪽 보시면은 요렇게 이게 끝에가 다 가시입니다. 그리고 뒤에도 또 이렇게 나 있어요. 그래서 손질할 때 요거를 먼저 제거를 해줘야 된다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만 있으면은 밑에 이렇게 잡으면 되지 라고 말하실 수도 있는데 뒤집어버섯 요 아래도 이렇게 있습니다. 요것도 지금 싹 다 찔릴 수가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생선 중에 하나고 여기도 가시 있죠. 여기에 찔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웬만하면 여기에는 가시가 없거든요. 다른 생선들이 얘는 있는 거고 여기 위에도 있던데. 이게 똑같은 거야. 잠깐만 너 뭐 양태 봤냐? 나 양태 많이 잡았지. 오늘 약간 느낌이 뱃사람 있네. 네 낚싯대 걸렸다.
오늘 아주 텐션 좋구만. 자, 근데 요 양태를 뭘로 먹냐면요, 보통 낚시하시는 분들은 버리세요. 왜? 왜냐면 잘 안 먹어. 맛이 없어서? 막시기울이면 맛있을 텐데 잘 안 먹는 생선류 중 하나를. 무서워서? 불... 그런가? 다 변명하시는 건가? 맛이 없다고? 자, 그래서 요거를 먹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구이로 먹고, 두 번째 지리를 해먹고, 세 번째 찜으로 해서 먹는다고 합니다. 이 셋 중에 저희는 뭘 해먹을까 은혜랑 촬영하기 전에 상담을 했는데 은혜 애드리브에 맡기기로 했어요. 하나 둘 셋. 아, 우리 이구동성 하자. 정했어? 하나 둘 셋. 구이. 근데 그 전에 상담했다고 했잖아. 사실 짰어요 이거. 진짜야. 주작주작. 괜히 잘 통하는 척 하려고. 자, 여러분 어쨌든 저희는 요걸로 오늘 구이를 해먹을 건데 굉장히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요 크로코다일을 손질할 줄 몰라요. 근데 어제 잠들기 전에 보니까 은혜가 유튜브에 양태 손질을 치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은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은혜가 아주 이거 해주는 거에 물올라가지고 자기 친구도 왔어요. 자기가 멋있게 해가지고 은혜 오마카세를 한번 해주는 게 소원이래요. 근데 친구가 없어요. 맞아. 에이야, 장난이고 내 맞아 이러면 할 말을 친구. 이 새끼야 탕탕.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톤 터치. 자, 일단 이 아래에 있는 지느러미를 먼저 제거를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너 왜 근데 아무 말도 안 해요? 무서워서. 무서워서 아무 말도 안 해? 라삭. 와,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로. 라삭. 꼬르동 한번 해줘. 라삭 꼬르동. 그리고 여기가 되게 위험하다고 했죠? 거기도 잘라줘야 돼? 오씨. 야, 이거 너무 두꺼운데? 오씨. 잘랐어. 왜 이게 진다 같냐? 자, 반대편도 똑같이 해줄게요. 오씨. 잘랐어. 박력이 좀 세졌다. 그리고 여기 뒤에도 잘라줘야 되거든요. 다 같이 한번 합시다. 뭐야? 뭘 해야 돼요, 다 같이? 라삭라삭 같이 외쳐봅시다. 어린이 채널 되겠네. 작아요, 안 들려요. 라삭. 자, 다 같이 해주세요. 라삭라삭라삭. 여기도 이렇게 지느러미도 잘라버려? 몰라요. 그냥 다 잘라. 위험해 보이는 거 다 자르세요. 아, 알겠어, 알겠어. 아이고, 팔 한쪽 날라갔네. 여기 귀인데? 자, 아, 귀야. 아, 들려요? 들려요? 야, 진짜 너무 볼품 없어졌다, 맞지? 이 악어 껍질 같네. 어디? 진짜, 여러분. 백 만들어줄까? 만들어줘요. 닥치고 빨리 찍으세요. 알겠습니다. 어때, 은혜야? 시원해. 시원해는 누구한테 물어본 거야? 예. 소름 돋네. 아, 옆라인도. 저 같으면 옆라인 같은 거 신경 안 쓰거든요. 근데 은혜는 역시 꼼꼼해. 배도 있어? 배도 하시던데? 아, 진짜로? 이제 물 한번 뿌릴까? 물 한번 뿌려야지. 뭐야? 아! 야, 상황아, 가만히 있어. 저렇게 호스 연결했으면 바로 워터. 야!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안 찍어. 그럼 나 안 해. 사랑한다 말해. 사랑해. 이것도 웃기다, 맞지? 뭐? 더 크게 외쳐. 외쳐라. 안 외치면 너 바로 쏜다. 사랑해. 사랑해요. 혼토팡. 더 크게 외쳐. 사랑해요. 혼토팡. 자, 뒤집어주고. 자, 이거 배때기랑 아주 깔끔하게 싹 다 그냥 조져볼게요. 다 뒤집어주세요. 네. 그리고 어떻게 했더라? 뒤질래? 너 어제 유튜브 한번 보고 안 봤지? 아, 여기. 어디 어디? 여기서. 네. 이렇게. 이게 납작하게 생겨가지고 광어 사청이라고 하는데 광어랑 손질법이 완전 다릅니다, 그지? 아, 얘는 배에 이렇게 항문까지가 있구나. 우와. 이거 너, 열고 아가미를 잘라. 아, 진짜로? 새끼. 어마나 새끼래. 이렇게 해주고요. 이거 저 다. 우와, 알? 알 있어? 아, 양태 알 먹더라고. 이거 같이 구워 먹자. 아, 싫어. 예. 칼로 끊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은혜야, 너무 너 어깨 믿지 마. 자, 칼로 뜯어주고. 아, 여기 아가미네. 무서워요. 왜 무서워요? 이게 뭐예요? 그게 아가미야. 아가미도 뜯을게요. 아가미 그렇게 손으로 뜯는 거 맞아? 은혜야? 응. 자, 지금 라가미랑 엄청난 사투로 벌이고 있습니다. 네, 알 수 있어? 아가미! 와, 이거는 빙수도 안 했던 건데. 자, 그리고 안에 있는 신장. 그렇지, 신장을 싹 다 제거를 해줄게요. 사랑해. 아, 내기도 전에. 야, 이거 밖에 진짜 여러분 호스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지? 자, 여러분 보시면 양태가 허얘지고 있거든요. 오, 원래 이렇게? 아니요. 자, 여러분 양태 저렇게 싹 다 씻어주면 요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 약간 개구리 같아, 이거 마치. 아니. 개구리 손질했을 때도 약간 요런 느낌이거든요.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이래서 안 먹는 거가? 이게 끝이야, 근데? 아니, 이 척추뼈를 끊어줘야 돼. 아, 야. 이 척추를 따라서. 쭉쭉 빼주는구나. 그럼 어떻게 돼? 여기가 이렇게. 아, 벌려지고. 똑같이 여기. 아, 반대편도. 척추를... 자, 이렇게 쭉쭉 따주면 돼요. 요렇게 피는 거야? 그래.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끈. 오, 아, 펴주는 거야 이렇게. 왜 마디 한숨 나왔습니다. 모자 쓰고 있으니까 무섭다 야. 끝났어. 이게 끝이야? 박수.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쫙 다 폈습니다. 자, 이러면은 양태의 손질이 끝난 거예요. 이제 굽기만 하면 돼? 네. 자, 그러면은 여러분 구울 때는 저쪽 마당으로 가서 한번 구워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양태 손질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손목 아파 죽겠거든요. 자, 여러분 근데 지금 양태가 굉장히 큽니다. 자, 보시면은 양태가 60cm인데 프라이팬이 30cm예요. 자, 그래가지고 약간 토막을 내도록 할게요. 은혜야, 좀 멀리서 찍어. 다친다. 야, 남자 났거든 지금. 멋지다. 그래? 어. 자, 이렇게 세 토막 내줬으면은 구울 거기 때문에 수분이 많으면 안 돼요. 수분이 많으면은 잘 안 구워지거든요. 그리고 반건조가 훨씬 더 맛있는 이유가 수분이 없기 때문에 맛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냅킨으로다가 탁탁탁 하면서 물기를 최대한 제거를 해줄게요. 자, 여러분께 다 물기를 제거했으면은 우선 이 녀석 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장난 아니지? 자, 여러분 살 두께가 이렇고 양태를 회로 먹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근데 좀 겨울에 먹으면 괜찮은데 여름에 먹으면 좀 별로래요. 근데 지금 날씨 굉장히 덥잖아요. 그래서 구워 먹는 거예요. 사실 날씨가 조금 추웠으면 회로도 한번 먹어봤을 법한데 그거는 겨울에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상한 것 같아요. 바싹 구우면 괜찮습니다. 완전 썩은 애가 나면 절대 드시면 안 되지만 요 정도는 컨텐츠를 위해서 빚어도 돼요 사실. 왜? 너 가지 먹어야 돼. 쓰레기네. 자, 여러분 요 세 개에다가 밑간을 해야 됩니다. 은혜씨 뭐죠? 하나 둘 셋. 루트. 루트를 쫙 많이. 왜냐면 살이 두껍기 때문에 너도 쳐먹어 아가리도. 근데 은혜야 너 이거 내장 손질만 한 거잖아 지금. 회 떴으면 어땠을 것 같아? 다음에 한번 해볼 생각이 있니? 잡아만 와봐. 자, 그다음 로글로금. 햄. 자, 여러분 이렇게 골고루 다 뿌렸으면은 양태를 잠깐 내려둘게요. 자, 여러분 가스를 틱 하고 돌려봐서 라가리 닦고 바로 부풀려. 오케이. 여기다가 이제 30cm짜리 후라이팬 틱! 리경유 바로 옛날에는 그냥 장난식으로 이기려 했는데 요새는 대놓고 진짜 이기려고 하니까 진짜 먹으려고 하니까 전어를 좋지. 사실 조금 편해진 것도 있어. 근데 곰팡이 분들을 지켜야 되니까 곰팡이 절대 지켜. 운동이 절대 지켜. 잠시만 님 모션이 좀 센데? 곰팡이 절대 지켜. 다시 들어봐. 운동이 절대 지켜. 야 니에라 골 흘려서 안 되겠다. 떨어질 때 두 발로 정확히 착지하니까 골이 개 터지겠더라고. 우리 진짜 운동 다니기로 했잖아. 저희가 살이 너무 쪄가지고 저희 둘 다 헬스 같은 거 좀 하고 PT도 받고 개인으로. 나는 PT를 진짜 배워보고 싶었잖아. 은혜는 PT를 하고 싶었는데 저는 스케줄이 너무 불규칙해가지고 막. 아니 그리고 너 네가 더 잘할 수 있다고 깝쳤잖아. 운동? 어. 당연하지. 너 장난 아니야 지금. 운동 안 했던 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등치 있죠. 사실 은혜 어깨 넓 때도 제가 더 넓어요. 보세요 이거 가슴 라인. 찌찌가 배꼽보다 작아. 나 진짜 옛날에 너 찌찌 찾았잖아. 응? 찌찌 왜 찾았다? 신기해서. 내가 근데 찌찌가 태생으로 작아. 이런 말씀 우리 아빠한테 배웠는데 아빠도 작아. 자, 여러분 이렇게 기름을 잘잘 끓였어. 양태를 깨들 바로 입장. 자, 여러분 제일 두꺼운 이 중간 부분부터 갈게요. 자, 간다 은혜야. 틀 수도 있어? 오. 작은 것도 입장. 작은 거는 뒤집어서 할게요. 오이. 와, 기급을 키다 누가 손질을 했는지. 아, 근데 은혜야, 너 진짜 나중에 큰 거 한번 해볼 생각 있어? 한. 내가 전에 잡았던 대광호 있지? 어. 그게 10kg야. 이건 너무 커? 아니. 자, 여러분, 요 정도만 다 된 것 같습니다. 야, 어휴, 어휴, 어휴. 얘 잠깐 옆에 빼두고, 자, 요 대가리, 자, 요 렉기 바로 들어가. 개구리 같지 않아, 저거? 아. 자, 들어가요. 어휴. 오우. 자, 다 될 때까지 기다릴게요. 라상마사. 자, 여러분, 요 정도면 다 됐다. 바로, 터막 풀꺼. 자, 여러분, 근데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구우니까 비주얼이 더 대박이에요. 징그럽지? 어. 자, 요 녀석을 징그러운 부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와우. 야, 이거 동네 사람들 와가지고 다 같이 먹어야겠다. 자, 여러분, 바로 한번 초대를 해볼게요. 자, 일단, 다행이다. 눈알 있으면 먹으려 했는데 눈알이 없네? 있을걸? 잘 찾아볼까? 여러분, 이래끼가 보니까 제일 나쁜 거거든요? 오, 거기 있네. 아. 확실하게 있구만요. 아, 아니겠네. 아, 이거 안 먹겠, 안 먹겠다. 아니, 못 먹겠다. 아이고. 와, 안 먹겠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냄새가 나도, 냄새가 약간 기름에 튀긴 거랑 비슷하니까 고소한 냄새가 나야 되는데, 굉장히 지금 꿉꿉하고. 한번 맡아볼게. 한번 맡아볼래? 그지, 그지? 비린내 나네. 어, 비린내가 나지. 자, 그래서 얘는 안 먹게요. 패스.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 이쪽 한번 뜯어서 먹어볼게요. 오, 쉣. 일반 그냥 흰살 생선 같거든요. 오, 고소한 냄새 나는데? 자, 여러분, 이거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초베르. 막 그렇게 막 안 먹는 이유가 있어? 어어 약간 내가 간을 안 한 부분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막 그렇게 고등어나 이런 것처럼 막 기름져가지고 막 그런 밥이랑 먹으면 되게 맛있겠다라는 느낌이 오는 흰살 생선들 있잖아. 그런 고등어의 그 약간 짭조름하고 그런 느낌은 없어요. 너는 별로 안 좋아할 맛. 왜냐면 약간 향이 있어. 약간의 비린내가 있거든요. 잠시만요. 일단 자, 여러분 요 간대 있는 부분을 한번 먹어볼게요. 이 후추랑 소금이랑 잘 절여진 부분. 자, 여러분 후추 보이죠? 요거 먹어볼게요. 초베라.
대세전환 진짜. 이거 왜 민주지? 아니 나도 왜 하면서 민망한데 어쩔 수가 없어. 이거 왜 안 먹어?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진짜 그 향이 미쳤어 이거. 오늘 그거 먹을 거야? 밥? 이거? 아니 치킨 시켜 먹을 건데. 너무 놀랍게 다른데 간 한 거랑 안 한 거랑. 근데 이게 무조건 간을 해서 먹어야 될 것 같아. 뭐 모든 생선들이 간을 하지만 얘는 좀 더 간을 잘하면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왜냐면 생선 그 살 느낌이 육고기 느낌이에요. 굉장히 굉장히 좀 귀여워하는 그런 것 같네. 아 귀여워 귀여워. 굉장히 톤득톤득하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게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아 머리 왜 저래. 좀 더 귀엽게 갈라 했는데 이 진짜로 이게 얼마나 맛있냐면요 여러분 이게 약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왜 결혼했지? 그 정도야? 귀엽던데 이렇게 옛날에.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게 점점 두꺼워요. 어머나. 보이시죠? 한번 먹어볼게요. 휴베르 엄청 뽀뽀가 육고기 닭고기 같아요 여러분. 오빠 어? 꺼져. 근데 여러분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안 부르셔도 돼요. 하지만 선상을 타지 않으면 잡히는 게 20cm 내외로 잡혀요. 새끼들 잡히기 때문에 선상 타서 큰 거 잡았을 때 버리지 마시고 한 40cm 이상 된다 하면 드셔도 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대신 잡을 때 항상 안전하게 잡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찔리면요 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미친데요. 찔린 사람 물어봤거든. 진짜 돌아버린대. 너무 아파가지고. 진짜? 응. 자 여러분 지금 대가리 부위 먹었거든요. 밑에 후추 많은 부분이죠. 자 이거 먹어볼게요. 추베레? 후추 맛이지. 통후추 너무 잘 어울려. 좀 먹어볼래 후추 인 부분? 이거 먹을 건데 그거 왜 써? 아 맞다. 트릅트릅. 은혜 먹고 끝낼게. 맛 평가해줘. 괜찮아 진짜로 맛있어. 괜찮지? 진짜 괜찮다니까. 이거 왜 안 먹는지 모를 정도로 괜찮다니까. 닭인데? 응 그지 닭이지. 닭 뻑뻑살. 닭 뻑뻑살 같은 가슴살 느낌이지. 어. 한 번 더 먹어볼 수 있어? 아니. 끝낼게요. 영상 끝.